아, 저 차를 형님 레이 저거 파라포가 형님. 레이 파라포가 레이 파라포고 형님 저 뭐야 레이 팔고 저거 할까 형님. 뭐 코란도라든가 하나 살까 형님. 예? 레이 파라포고. 아니 도로에서 밟으면 RPM이 4000까지 올라가. 어? 차가 안 나가서 발 살짝만 밟아도 RPM 4000씩 올라가요. 레이 저거 난막 뒤에 막 뒤에 막짐 개그치 싣고 산으로도 막 올라갈 수 있고 밥살라도 막 밥살라도 상관없는 차 그런 차. 아 레이 진짜 안 나갑니다. 짜세요 손나 CC가 낮아서 그렇다고. 아 무슨 제네시스 방송할 때 탈라는데. 무슨 제네시스야? 네 얼굴이 제네시스다 이 개자식아. 무슨 컨텐츠 하러 갈 때마다 씨발 기름 무슨 뭐 터비 기름 뭐 퍼블 일이 나. 여보님 제차 싸게 들고 가세요. 트렁크 크고 힘 좋습니다. 니차 사라고? 트렁크 크고 힘 좋다고 뭔데? 니차 뭔데? 응? 니차 뭔데? 니차 뭔데? More and more. 사진으로 보낸다고? 아 됐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레이 팔고 지게차 사자. 아 지게차 뭐 필요 실용성도 없는데 지게차 뭐 한다고요? 형님 구형 액티언 스포츠 사시죠? 얼마 안 합니다. 얼마 정도 아냐? 그래 나도 이제 구형 에티온 그 스포츠 그거 형 봤는데 그 뒤에 막 아무나 다 실을 수 있더만은 막 산에도 갈수 있고 그래 그거 보고 있다. 400이요? 400 형님 비싸죠? 아, 400 넘죠? 아니 괜히 또 액티언 샀다가 또뭐 따라하니 막 그런 소리 뭐 나올 것 같아서 아니 그거 뭐 아니야. 얼마 정도 하는데? 사륜구동으로 형님 다마스 바겐 버스 주뭔 개소리고 저 새끼는 형님 다마스 바겐 버스 추천드립니다. 연비 죽입니다. 3만원 넣고 서울 갑니다. 미친놈이네 저거. 어이 아디야 술 많이 먹는가 봐. 어? 자라 이거 와갖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. 술 드시고 이거 방송 보시고 하시면 안 돼요. 들어가세요. 예? 술을 처먹고 와갖고 동네 주폭마냥 미친놈이 고함을 지르고 지랄이야. 무슨 다마스 바겐 버스가 어딨냐? 니 얼굴이 바겐 세일이다 이 개자식아. 아 다마스는 못 타. 다마스 탈 바야 저거 타 다마스 탈 바야 이거 저 레이 타지. 야 김부철 사진 안 보내냐? 뭐차뭐뭐니거 사갖고 가라며. 어? 니거 사갖고 가라며 이 사가지 없는 새끼야. 어? 이 사서 걸린 새끼야. 사서 걸리가 설사 하루 종일 하는 새끼야. 니차 사갖고 가라며. 니차 보내봐라 빨리. 형님. 99년식 스타렉스 벤 사시죠? 노가다 잡부들 타던 건데 씨, 100도 안 합니다. 수동이겠지 개자식아. 2종 오토 면허증인데 2종 오토 수동이겠지. 네가 말하는 거 못한다 그거. 뭐 씨발 무슨 뭐 무면허로 갈일 있나. 자판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하냐? 수동이겠지. 수동이니까 100만원도 안 하겠지. 또 네이버에 또 스바람이 또 뭐, 검색도 이빨 하고 있는 모양이네. 어?
이종 오토 여포. 아이, 저거는 면허증 딸때 그랬습니다, 형님, 진짜. 예. 여포님, 하긴 뭐 보냈길래? 응? 뭐 보냈는데? 여포님. 씨발놈 진짜 폐 잡아 죽이고 싶네 진짜. 열심히 타고 다녀라. 어? 어이, 이거 타고 방송하러 갈 때, 뭔데? 어? 어이, 버튼이 왜 빨간색인데 밑에 스위치 이거? 어? 아니, 버튼이 비 오는 날 수바로 봐. 비 오는 날 이거 만졌다가 감전대 뒤지겠다. 미친 새끼야. 어? 이 뭔데? 뭐 바늘이 뭐 이런데? 와. 에어컨도 안 돼. 설명의 끝이라고요. 여포님, 이 차를 보자. 여포님, 레이 플러스 200만 얹어주시죠. 이 차로 대차해드리겠습니다. 힘 좋고요, 연비 좋고요, 야킹 나갈 때 타도 먹어줍니다. 참고로, 저기 보이는 진칸에 여자 가득 채워봤습니다. 헌팅으로. 아, 여기에, 아, 여기에 여자들 이빨 싫어서 헌팅해갖고 다녔다고? 좋네. 차는, 차는 멋있네. 그래. 야킹할 때 타고 다니라고. 그래, 고맙다. 그래, 나중에 생각 있으면 연락 줄게. 김부선아. 저렇게 쓰잘데기 없는 그런 발상 앉아갖고 주접 떨지 말고, 어? 저 강원도 그 가라, 그 형 친구 가게 홀딩 커피, 어? 그거 갖고 커피나 볶아, 어? 이 미친놈아. 일종 면허 따기 컨텐츠 합시다, 형님. 아유, 막 면허증, 그 이종 오토로 살란다, 형. 이종 오토로 살란다. 아유, 뭐, 형이 포도 탈 일이 뭐가 있겠노. 형 면허증 딸때 아줌마들하고 같이 땄거든. 응? 마, 여포야, 형이랑 스파링 한번 하자. 제가 졌습니다, 형님. 버스 면허 따서, 관광버스 지입으로 취직해서 운전 방송 하자. 진정한 투잡이다. 팬님 불편하다 불편해. 뭐 불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? 형님 무슨 일 있었습니까? 방송 안 하시던데 정지 먹었지? 정지 먹고 왔지? 김부선님은 괜찮은 생각인데요. 너희끼리 그 어이 어이, 김부선이하고, 어이, 이민이 백기야. 나가라. 어? 너희들이 손잡고 나가. 배치기가 부릅니다. 두 마리. 나가라. 어? 어이! 그두 마리! 방에서 알까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. 나가! 나가, 임마! 나가, 이 쌍놈의 새끼들아. 두 마리, 어이! 백기하고 김부선이하고 나가! 그두 마리 나가라. 아주 상상하는 게 상상 초월이네, 미친놈들 아주. 백기님, 여성분이신가요? 여성분이시면 중계방송 하시죠?
만담 좀 나옵시다. 자, 우리 키스리 4634님께서 10개 평가해! 감사합니다! 미친 새끼, 저서 또, 어? 알을 까고 앉았네. 어? 어, 그 단세 저 짝짓기하고 앉았네, 미친 새끼. 저기. 아니, 중급방에 앉아갖고 뭐 하려고? 어? 중계방에 앉아서 뭐 하려고? 손금 봐준 달라고? 미친 새끼 저거. 응? 어? 중계방에 에어컨 틀어놓을 테니까 둘이 꺼져라 나가라 이 두 마리야. 배치기가 부릅니다. 이 두 마리 같은 새끼들아 나가라. 그 두 마리 너희들 너구 두 마리 나가라고 방에서.